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6월 12일 목요일 선물옵션 동심한길 마감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200 종가 기준으로 이러한 행사가들 옵션은 결제가 되는데요. 코스피 200 429.3으로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430.5였는데요. 딱 종가를 밑으로 430 밑으로 조지면서 콜옵션 430 여기 밑으로는 전문용어로 나가리 되게 만든 그런 상황이고요. 전일 하락했습니다만 오늘 반등 좀 해내면서 여기 풋옵션도 다 뭐 프리미엄 많이 죽이는 그러한 결과 가져왔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어저께 상당히 크게 좀 밀렸는데 오늘 그래도 반등 시도 나와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더 강하게 반등 나왔습니다. 1.4%까지도 반등 나왔다가 결국은 0.92%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만, 자, 여기 종가 인근에 외국인이 기관과 손바뀜 더 강하게 넣으면서요. 코스피를 7,100억 매수해줬고요. 자, 기관은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조 1000억 매도. 자, 코스닥이 외국인 400억, 이거 아까 1000억까지도 됐었는데요. 기간이 3400억, 손바뀜 났겠죠. 자, 그리고 선물을 7200개 매수해주면서 오늘 반등 시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 안에는요, 오늘의 주요 종목들 나중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코스닥 쪽에 아마 쇼커브링 상당한 물량 나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요 뉴스 한번 챙겨보자면요. 자, 신풍제약 코로나 미국 업체 경구치료제 계약 소식의 급등세. 자, 글로벌 제약사 MST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선구매 계약. 자, 신풍제약도 자사 제품 피라맥스가 경구용 치료제 가능성 확인하는 임상 이상 결과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23%대 강세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쇼커브링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한다는 겁니다. 자, 카카오 손해보험 예비허가 인가 소식에 카카오도 오늘 강세 보였고요. 자, 만도는 자율주행 부분 물적 분할한다 라는 소식 때문에 10% 인근으로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별로 한번 챙겨보기 전에 섹터별로 보면요, 오늘도 뭐 전기전자는 비교적 약세 흐름이었고요. 네이버 카카오 상당히 강세 보였고, 철강 조선은 반등의 신호탄은 쏘아 올렸습니다. 건설은 오늘도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 자,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제약바이오 군 중에 셀트리온 삼행제도 오늘 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3%대도 상승했다가 결국 종가에는 좀 밀려버립니다만, 셀리버리 그리고 신풍제약이 23%대 강세 보였습니다. 임플란트 디오 오스템 임플란트 8%대 상승이고요. 자, 이제 핀테크 쪽 반등 넣으려는 조짐 보이니까 한번 잘 보자 그랬는데요. 자,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강세 보였고요. 자, 전자인증, 백신 여권, 디지털 화폐 이런 섹터들 최근에 좀 강세 보였던 섹터들 조정 받고요. 또 하나 관심 섹터로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는 부분, 그렇습니다. 5G입니다. 5G도 오늘 반등 시도 나오고요. 자, 그린 뉴딜, 두산중공업 10%, 두산인프라코어 5%대 추가 하락 나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종목별로 챙겨보도록 하죠. 자, 신풍제약이 바닥권에서 23% 오르니 공매도 놀래서 환매수하지 않았겠습니까? 쇼크브링 좀 들어왔을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 오늘 반등 시도는 나왔습니다만 종가에 좀 밀려버리면서 종가 인근에 좀 아쉬운 흐름 아직까지 여전히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이 반등 국면에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관에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60일만 딱 뛰어넘으면 되는데, 그죠? 아직까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 밑으로 처지지 않아야 돼요. 빨리 반등을 좀 해내야 됩니다. 비교적 바람직한 것은요, 어저께 제법 크게 밀렸는데 오늘 그거 말아올리는 반등 시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막판에 좀 밀려서 아쉽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지수가 후반에 좀 흔들렸습니다. 강하게 0.4나 토해냈거든요. 미국 나스닥 선물이 갑자기 급격하게 밀리면서 같이 좀 밀려버리는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급등했으니까요. 그죠? 0.4% 이상, 0.5% 가까이 토해내니 시총 1인데 그냥 가기가 좀 못했겠죠. 프로그램 매수세가 많이 유발돼서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동반되니 시장 밀리니까 같이 좀 밀리는 양상입니다. 자, 네이버도 4%대 상승, 카카오 아까 보셨다시피 보험계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는 가시적인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신고가 갱신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임플란트 DO 오스템 임플란트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핀테크 쪽도 반등 모색 해내는 상황에서 KG 이니시스 여러분들께 한 번쯤 소개해드렸고, KG 모빌리언스는 직접 소개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죠? 상당히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인증, 그리고 백신 여권 관련 한국전자인증, 저 드림 시큐리티, 케어랩스, 라안시큐어, 비교적 고점 부위에서 좀 흔들림이 있고요. KCT, 한네트, K사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 관련 주들도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5G 중에서는 RFHIC 좀 보자 그랬는데요. 자, 어느 정도 박스권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 추가로 여기 밑으로 강하게 밀리지만 않으면 최근에 5G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 스물스물 나오고 있으니까요. 위로 강하게 반등 한번 나오는지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죠. 자, 적당한 기회를 봐서 자꾸 추가하고 있다, 추가 매수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도 일단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떠오르는 그런 국면입니다. 덜렁 32,000원권에 샀다면 지금 며칠 사이에 지금 9,000원이 빠졌습니다. 그죠? 9,000원이 몇 프로입니까? 그죠? 상당히 큰 폭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20% 빠지고 반등하는 듯 하다 그대로 10%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추가 하락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접근하지 마시고요. 아이고야, 나 죽는다라고 더 빠지고 난 다음에 신규 매수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두산 인프라코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격만 보고 사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말씀드립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도 고점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봤고요. 자, 만도 물적 분할 나온다는 소식에 그냥 한 방에 11% 무너집니다. 만도 상당히 아쉬운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인적 분할한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거든요. SK텔레콤, 그죠? 휴대폰 사업 부분과 비휴대폰 사업 부분 분할한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옵션 만기일인데, 조금 약세 보이면서 조정받고 있던 조선주, 반등, 아까, 그죠? 좀 강하게 나오다가 막판에 또좀 밀리긴 밀렸습니다만, 조선주 반등 모색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철강도 반등 모색은 나옵니다만, 상당히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 철강 조선 건설은 확실한 조정 국면이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그죠? GS건설 다 조금 조정받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자면 상당히 빠른 템포로 순환매가 나오고 하루 좀 강하게 올랐다 싶으면 그 다음날 바로 조정 나오는 경우도 상당하고 어떤 일부 종목만 강하게 끌어당기는 극심한 차별화와 아주 빠른 순환매가 나오니까 대응하기가 그리 쉽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 아니겠죠. 자,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그냥 무난하게 어느 정도 마쳤으니까 미국 시장 중요하다 싶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한번 강하게 해준다면 추가 상승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이니까
자, 볼린저 밴드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게 지금 지수상에서는 볼린저 밴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코스피 보면요, 21인근에서 그래도 반등시도 나왔고요. 코스닥도 보면요, 21인근에서 강한 반등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이고, 외국인이 오늘 현선물 동시만 매수해 주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 만기일에 국한대 물량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조정 어느 정도 받았고 21권이니까 또 반등을 한번 모색하려고 그랬는지는 내일 살펴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께 좀 있으면 공지 방송 나갈 텐데요. 이번 이제 여름이 다 됐죠. 여러분들께 세일 좀 해서 팀으로 합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공식적으로 안내해 드릴 테고요. 3 플러스 1, 3개월 결제하게 된다면 한달 연장, 무료 연장해 드리는 핫세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팬클럽,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유료회원 관련돼서는 가입 문의 화살표 쪽으로 들어가시면 카페 링크 돼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탁트케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